3월 상순 이 시기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올해 마늘을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포원입니다. 긴긴 겨울이 지나서 이제 3월이 됐습니다. 그저께 이제 부직포, 마늘밭에 부직포를 걷고 1차 웃거름을 줬습니다. NK 미료를 1차 웃거름 살살살살 뿌려줬는데 한 4일밖에 안 지났어요. 마늘이 더 좋아진 것 같아. 근데 그러게, 그새 좀 더 큰 것 같은데? 그치. 1차 웃거름, 그 NK 비료를 웃거름을 뿌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비가 왔어, 또 낮에. 제대로 들어갔지. 그래서 이제 뿌려놓은 것들이, 알갱이들이 뭐 조금씩 남아있기는 한데 대부분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 안 보여 잘. 그래서 그런지 양 얘가 마늘이 더 부쩍 더 큰 것 같아. 그때보다. 그 실이 더 컸어. 또 얘를 걷어놓으니까 얘가 더 기분이 좋은가 봐. 바람 솔솔 쐬서? 봄바람, 해도 받고. 봄바람 살랑살랑 맞아서? 저희는 이렇게 마늘이 잘 자라고 있는데 지난 겨울이 가물어서 마늘에 피해가 혹시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차 웃거름을 주고 나서 3월 초, 3월 상순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쪽파,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심어놓으면은 뿌리를 갉아먹는 고자리파리 피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그 유충이 번데기 상태로 월동을 해서 3월에 날씨 따뜻해지면은 성충이 돼갖고 파리로 날아다녀. 그러다가 여기 마늘의 잎 사이라든가 흙 속 여기에다가 알을 까요. 그게 이제 구데기예요, 구데기 유충. 걔가 뿌리의 하얀 부분을 갉아먹죠. 우리가 쪽파에서도 이렇게 보면 구데기 알을 막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방제를 해야 돼요. 생기고 나면은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얘가 시들시들 죽어가죠. 그래서 뿌리를 뽑아보면 얘가 쏙 뽑혀. 거기에 이제 구데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늦으니까 미리 그 성충이 고자리파리가 날라와 다니면서 알을 낳기 전에 미리 방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밭 갈기 전에 살충제를 뿌리고 했을 거 아니야. 했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약효 기간이, 마늘을 작년 10월 달에 심었잖아요. 10월 달에 심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됐을 때 약효가 이렇게 5개월씩 안 가거든. 살충제. 요게 이렇게 딱 있어요. 마늘, 고자리파리 이렇게. 그래서 또 가까운 농약사에 가면은 이렇게 살충제를 팝니다. 살충제 해서 여기 마늘, 고자리파리 해서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늘을 비닐피복으로 이렇게 하고 심었으니까 침투성인 그런 거를 못하니까 입재를 좀 더 좀 이렇게 그 강하게 뿌려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갖다 못 닦고 비닐이 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뿌려주도록. 근데 얘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게 낫나? 아니. 안 줘도 지가 알아서 녹아? 왜냐면 여기에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얘는 알이 모래 같아. 이봐. 그래서 비료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다 거의 흙에 다 들어가고 또 서리 맞고 이슬 맞고 해갖고 이게 녹아. 뿌릴게요. 그냥 막 뿌리면 돼? 그냥 막 뿌려. 냄새도 나갖고 아마 이게 냄새 때문에도 접근을 안 하고 그러나 봐. 그 밑에 양파 뿌린데도 좀 잘 뿌려줘. 지금 이 시기에 마늘 양파 이제 부직포를 걷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1차 웃거름을 주시고 바로 이런 그 고자리파리 약을 꼭 하시는 것도 좋아요. 시간이 없으시면은 1차 웃거름 줄 때 같이 이렇게 뿌려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아니면 발생해서 그걸 약을 하면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약을 좀 뿌려서 올해 마늘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키워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방 뿌리네. 응? 금방 뿌려. 금방 뿌리지. 원래는 마스크도 쓰고 뿌려야 돼요. 이쪽에 한번 쭉 뿌려줘, 양파. 근데 마늘 여사, 저희 마늘 농사 진짜 잘 됐죠, 지금까지는. 동네 어르신이 와서 보고는 마늘 농사 너무 잘 졌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렇게 두 개 난 거, 이거는 어떻게. 그냥 놔둬도 되겠죠? 작년에 우리가 뽑았더니 그냥 놔둬도 된다고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거 홍산마늘이잖아. 100%. 와 진짜. 뭐가 100%야? 난 거 제대로 자란 게. 아 하나도 안 죽고 다 났다고? 어. 100%. 와. 구멍마다 다 심었는데 빠진 게 없어요. 그니까. 얘가 진짜 말대로 이렇게 추위에도 강하고 좀 이렇게 튼튼한가 봐. 병충해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수확량도 많고 막 그렇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좋은 마늘, 아니 좋은 장점만 골라서 만든 한국 토종.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가 봐. 이거 진짜 짱 좋다.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이만큼은 먹고 내년에는 한 줄을 더 만들어. 이제 마늘 팔게. 진짜 마늘 상태가 좋아. 우리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이게 분양할 수 있지. 너무 좋다 마늘. 그리고 이제 얘가 이게 잘 뽑힌대. 난 그게 엄청 기대돼. 그래서 한 5월 말 6월 초 수확할 때 얼마나 잘 뽑히길래 이게 수확하는 게 다른 마늘의 그 노동비? 노동력이 진짜 반에 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잘 뽑혀갖고. 이런. 진짜 마늘 뽑으려면 팔 아파. 줄기가 끊어지기도 하고, 호미로 세거나 사분석하고 하는데, 얘는 이제 쑥쑥 잘 뽑히잖아. 할머니 거 잘 뽑힌다니까요. 얼마나 잘 뽑히는 거야. 할머니도 뽑는데 나도 뽑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3월 상순. 3월 상순에는 이제 고자리 파리 미리 방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자리팔이 방제를 했습니다. 그 이제 한 12일 정도 있다가 이 보름 간격으로 이제 보름 주고 이제 풀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가물면은 물도 좀 주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하면은 올해 홍산마늘 아주 그냥 주먹만한 홍산마늘 수확할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대박 날 것 같아요. 대박은 아니고. 대박. 뭐 대박이야. 어쨌든 우리한테는 대박이야. 떡방만 안 참아.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푼이었습니다.